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최근에 힐러리 클린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나왔는데요. 자, 먼저 알려드릴게요. 힐러리 클린턴이 교수로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문을 박차고 나갔답니다.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교에서요. 힐러리 클린턴이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여성의 참여 이런 수업을 했대요. 그런데 수업을 듣던 학생 300명 중한 50명 정도가 수업 시간이 절반 이상 남았는데도 가방을 챙겨서 교실 밖으로 나가버렸답니다.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요. 또 힐러리 클린턴이 다른 곳에 강연을 하러 갔는데요. 그때 강연을 듣던 청중들이 막 일어나서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소리 지르느냐 하면요. 당신 남편이, 빌 클린턴이 그 성착취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섬, 제프리 엡스타인 아일랜드에 26차례나 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 좀 해보라고 소리를 막 지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리 지르면서 질문한 남자를 질질 끌고 나갑니다. 경원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질질 끌려 나갔는데요. 아니, 이렇게까지 질질 끌고 나가야 되나? 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한 사람이 dragged out of Hillary Clinton event, 힐러리 클린턴 행사에서 질질 끌려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도된 거 보면 여기 나와 있죠. 빌 클린턴이 자, 페도파일, 이게 소아성애자죠. 엡스타인의 플라이트 로그, 비행기를 타고 간 기록이 26번 나왔잖아요. 그 비행기 별명이 롤리타 익스프레스였습니다. 소녀들 관련된 이런 느낌 얘기죠. 그래서 아니, 당신 남편이 제프리 엡스타인 비행기를 26번이나 타고 그 섬에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보라 라고 했는데 그 질문하다가 끌려나갔다는 거죠. 끌려난 사람이 알렉스 로지앤이라고 23살이에요. 23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질문이 이랬어요. Hey, Hillary, why did your husband visit Epstein Island 26 times? 왜 당신 남편 힐러리 클린턴이 엡스타인 섬에 26번이나 갔느냐?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도된 거 보니까 이 끌려나간 사람이 로젠이라는 사람 23살인데 엔타이 백신 액티비스트래요. 백신에 반대하는 활동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정치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벤트에 가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민주당에 반대되는 질문을 많이 던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끌려나가는 장면들 보고 있고요. 자, 그런데 실제로 빌 클린턴이 이 디스그레이스드 도너, 이게 제프리 엡스테인이죠. 26번 그 롤리타 익스프레스를 타고 제프리 엡스테인 섬에 갔다라는 게 보도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보도 안 나오더니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이 IGP라고 해서 Institute of Global Politics라는 데 가서 이제 강연을 하고 또 패널로 참가를 했거든요. 이렇게 참가를 했는데 이때도 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또 이런 질문을 받고 힐러리 클린턴하고 완전히 말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말싸움을 하는 모습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힐러리 클린턴에게 질문을 뭐할수 있는 질문들을 하는데도 힐러리 클린턴이 발끈하면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사실 좀 놀라웠습니다. 자, 그리고 빌 클린턴이 그동안 제프리 엡스타인 섬에 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 사진 같은 게 지금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프리 엡스타인이 뉴욕의 감옥에서 자살했다라고 돼 있죠. 근데 과연 자살했을까? 이것도 좀 의문이긴 한데요. 자살 안 했다는 소리도 있죠. 왜냐하면 제프리 엡스타인이 계속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인슈런스 팔러시, 나한테는 보험이 있다. 나한테는 보험이 있다. 근데 그 보험이라는 게뭐 돈을 주는 보험이 아니고 영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제프리 엡스타인 다큐멘터리 4부작 만들었는데 거기 보면요. 그 섬에 가잖아요. 그럼 섬 안에서 모든 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벽에 조그만 구멍을 뚫어가지고 카메라로 다 촬영하고 있던 그게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다 나오더라고요. 그 카메라 실체까지 다 보여줍니다.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모든 건 영상으로 다 찍어놨다는 거예요. 제프리 엡스테인이 그 영상이 자기 보험이라고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런 영상이 있는 사람이 죽었을까? 이런, 뭐 그걸 또 음모론이라고 하죠.
안 죽었다라고 하면 음모론이라고, 자살 아니었다라고 해도 음모론이라고 하고 하는데 실제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감옥에서 자살을 할 때 그때까지 잘 작동하고 있던 CCTV 카메라들이 고기만 작동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일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제프리 앱스테인이 실제로 빌 클린턴이 대통령일 때 90년대 백악관에 또 여러 번 드나들었다. 이 보도도 나왔습니다. 백악관에까지 여러 번 드나들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화성의 패드파일, 여기에 대해서는요, 사운드 오브 프리덤이라는 영화가 이걸 정말 잘 파헤쳤죠. 그런데 이 사운드 오브 프리덤 영화를 QAnon 음모론이다. QAnon 음모론. QAnon의 영향을 받은 스릴러로 미국을 유혹하고 있는 아주 나쁜 영화라는 식으로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계속 보도를 했었죠. 그런데 사운드 오브 프리덤, 제가 그 유튜브에 이렇게 좀 화질을 안 좋은데 올라온 게 있어가지고 봤는데요.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짐 카비젤, 이 사람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주연을 했던 이 짐 카비젤이 이 영화에서 또 주연을 맡았었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게 진짜 홍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도 어마어마한 관객을 끌어모았죠.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 영화를 이겼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가 상영되고 있을 때 한여름인데 이 영화가 상영되는 그 영화관에서만 에어컨이 고장이 난다든지 갑자기 문제 생겼다고 빨리 다 나가라고 한다든지 혹은 온라인에 보면 표가 다 팔린 것으로 나서 표를 살 수 없는데 직접 가보면 표가 있어서 봤다. 뭐 이런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이 영화를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려는 세력이 있었다라는 그런 분석이 많이 나왔었죠. Sound of Freedom, 아동 인신매매, 성착취 이런 걸 다룬 영화였습니다. 그리고요, CNN의 프로듀서였던 존 크리핀, 이 사람이 이 성착취 뭐 이런 걸로 또 감옥에 가기도 했죠.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Cuties라는 프로그램 만들었죠. 여기 보면 아이들이 막 이렇게 어른처럼 야한 옷 입고 막 춤추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넷플릭스의 논쟁적인 이 Child Exploitation 필름은 칭찬을 받습니다. 대담한 영화인데, 대담한 드라마인데 이게 오해를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서 칭찬을 하는 거죠. 굉장히 잘 만든 영화인데 오해를 받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이 여기저기서 나름 순환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지지율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37%까지 떨어졌는데요. 이 37%라는 지지율은 미국 대통령 역사상 정말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F학점이에요. 낮은 수치죠. 그래서 지지한다 37%, 지지하지 않는다 59%. 그리고 중도층에서는 지지한다가 35밖에 안 되고요. 지지하지 않는다가 61입니다. 이런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전략가인 제임스 카빌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바이든의 여론조사 숫자를 쳐다볼 수가 없다. 쳐다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숫자가 가진 의미가 뭐냐면요. 2020년 트럼프 바이든. 이때 어땠느냐 하면 2020년 9월 달에 나온 여론조사를 쭉 보면 다 바이든이 9%, 5%, 10% 이기는 걸로 여론조사가 계속 그렇게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모든 여론조사, 뭐 USA Today, The Hill, Reuters, Emerson, CNN, Rasmussen, YouGov, CNBC, CBS News, The Hill, NPR,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 10%, 6%, 11% 이렇게 이기는 걸로 나왔었거든요. 8월, 9월, 2020년입니다. 8월, 9월 이렇게 다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10% 이상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바이든이 정말로 그때 8,100만 표를 받았다면 이번에 걱정할 게 없을 텐데 왜 이렇게 걱정을 하지? 공화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 8,100만 표를 받아서 당선이 됐다면 걱정할 거 없잖아. 오바마가 받았던 6,900만 표보다도 훨씬 많은 표를 받았는데 뭘 걱정해? 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보면 2020년에 이렇게 나왔던 여론조사와는 비교가 안 되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진짜 악몽의 시나리오가 계속되고 있고 힐러리 클린턴이 무슨 이벤트 하러 갈 때마다 사람들이 그
아주 공격적인 질문을 하면서 힐러리 클린턴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